기가 막혀. 우와. 됐어. 야. 야, 쪽갈비. 어우. 역시 뼈 있는 고기가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지금요 제가 뭘 만들고 있냐면요. 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요. 아, 참나무 숯불 바베큐 훈제. 자, 난로 겸 자, 바베큐 훈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자, 자, 바베큐 훈제 난로를 만들기 전에요.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2단 난로. 자, 클라우드 브러닝. 자, 클라우드 보잉이고요. 자, 2단 벽 난로 실내용 약 30평에서 50평짜리 난로.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요. 불이 로켓처럼 쫙쫙 와, 꽂히죠. 미쳤다. 자, 1단, 2단, 3단 난로. 와, 겁내 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패스 난로입니다. 자, 이거는 와, 잘 써왔는데, 공장 100평에서 한 300평 정도 자를 사용할 수 있는 괴물 난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난로를요, 어, 지금 예약 주문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훈제 바베큐 난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더워. 아. 자, 지금요. 아, 지금 제가 이렇게 거의 아, 다 만들었고요. 자, 이 문짝하고 유리 붙이는 것만 거의 한 하루는 걸린 것 같아요. 자, 일단 미리 많이 만들어 놓았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자, 이쪽에가 불을 뗄 겁니다. 불을 떼가지고 불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불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얘를 올려가지고 고기를 걸어서 익혀먹을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서는요 가장 맛이 좋았고요. 자, 주변에 여러 이제 지인분들께 고기를 구워서 주잖아요. 야,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었다. 그리고 또 야, 그 고기 굽는 것 좀 만들어라. 아, 난 그 고기가 제일 맛있었어. 수도 없이 들었던 난로이고요. 자, 숯불로다가 참숯 훈제로다가 이제 숯불 연기도 쏘이면서 기름기는 쫙 빠지고 겉바 속촉. 자, 겉은 약간 바삭바삭하게 익으면서 속은 육즙이 꽉 잡혀 있어가지고 기름은 떨어지고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를 구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대략 뭐 정확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여기 몸통은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한 41로 정사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뭐 관계없어요. 지금 제가 딱 80으로 했는데 60으로 해도 상관없고 70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나머지 문짝 만들고 막 그런 거는 별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불이 여기서 나무를 집어넣고 여기서 불이 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이 올라왔다가 여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분홍이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높이가 한 10cm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가 10cm고 여기가 40cm면은 와, 연통이 한 300파이, 200파이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10cm 정도, 7, 8cm, 10cm만 여기 끝에서 낮아도요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용접을 미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카바. 카바를 이렇게 씌워 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구놈이 방식에다가 숯불 바베큐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원리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요거 만드는 과정은요,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일단 가접을 해 놓고요. 자, 야, 앞으로 뒤집을까 뒤로 뒤집을까? 뭔 소리요? 아, 일단 자기가 해낸대로 이렇게 일 순서만 했고요. 앞으로 뒤집어 뒤로 뒤집어 뒤로 앞으로 뒤집고 뒤로 뒤집어. 네, 좋다. 뒤로 뒤집었습니다. 자, 뒤로 뒤집었고요. 자, 뒤에 쪽에는요 뭐를 한 거냐면 연기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여기서 밑에서 다 쭉 올라왔다가 여기 분홍이로다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연통을 여기다가 하면은 뜨거운 공기가 바로 훅 빠져나가겠죠, 연통으로. 자, 그래가지고 약간 아래쪽에, 자, 아래쪽에다가 내주게 되면요, 불이 이렇게 타고 올라왔다가 구너미로 해서 여기 밑에까지, 그러니까 난로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빠져나가라. 그래서 이 연통을 꼭대기가 아닌 약간 아래쪽에다가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고, 자, 요거는 뭐 이쁘게 안 올려도 돼요. 이게 프렌치 스켓을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에어로, 저기, 프라즈마로 불어주겠습니다. 연통이 빠져나갈 자리를 만들어주고요. 또 앞으로 뒤침, 뒤로 뒤침. 될래나 모르겠네. 자, 여기로 또 떠나야 되니까. 화구를 오려내고, 자, 이렇게 또 문짝을 하나, 문짝 겸 기총소 구경, 화목 풍수 구경 완성을 했습니다. 자, 아. 야, 자, 이렇게 화목 트위크를 완성을 했고요. 자, 여기는 또 덮어 줄 겁니다. 덮어서 줄 건데요. 뭐를 만들 거냐면은, 아,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 통으로도 열기가 올라오고, 또 여기 석쇠로도 뭐라 지어고 석쇠로도 고무고 수 있는 틀을 만들겠습니다. 자기가 이건 잘 안 재도 되지 뭐. 대충 눈대중으로. 이게 용접 안 하고 해도 울어버릴 수 있으니까 뒤집어서 용접하고 이거 아 그냥 여기 보니까 구멍 먼저 따? 용접을 안 딴 안 딴 다음에 해. 뭐? 안 딴 다음에 용접을 먼저 해야지. 응. 어우, 그렇게 먹네. 저는 고기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라버려야 되겠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고리를 이제 고기를 이제 걸으려면 이런 쇠봉 같은 거 갖다 여기다 용접을 해주십니다. 자. 고기 거리를 딱 용접을 했고요. 자, 바퀴도 달았습니다. 야, 바퀴도 달았어, 그죠, 뭐. 응. 야, 자기야, 설치는 거 짱 멋있지 않냐? 멋있어. 야, 여기는요? 멋있어. 아, 자, 이리 와봐, 가까이 와봐. 자, 여기는요? 요거를 열어서 고기를 걸고 고기가 익었나, 안 익었나.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자, 유리를 달아서요. 자, 고기가 익는지 안 익는지. 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여기는 화목 투입 구경 대청소구. 자, 그리고 또 불멍도 할 수 있게 유리도 달아 놓았습니다. 자, 여기 문. 야, 진짜 이거 만드냐고 개고생했어요, 뭐. 제바지가 없네. 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떠나면 되지, 뭘. 자. 그치. 머리가 중요해. 아, 뭐가 중요해. 자, 고기를 굽기 위해서, 아, 참나무로 갔다가 또 장작을 뿌게 보겠습니다. 아. 어디서요? 여기서? 여기서. 야, 씨, 내가. 어렸을 때 맨날 해든 게 그냥 장작 빼기는 거였어. 이게 봐. 하나, 둘, 하나! 오. 맞지? 오. 하나, 3분의 1 토막내? 아니면 반 토막내? 알았어. 아, 빨리. 꼴리는 대로 해요. 아, 나 뭐. 어디로 꼴릴까? 아, 시간 없어. 얼른 해. 가자! 빨리빨리 보여야 될 거 아니오? 거기를. 말이 많아. 아이, 그냥. 누가 말이 많아. 세 토막내는, 이거 세 토막내야 되겠다. 두 토막이면 되는 거, 두 토막. 아, 가만있어 봐. 이거 잘 안 타, 두툼하기는. 삑사리 날 줄 알았어. 아, 그냥 두툼만 될걸. 아. 재밌겠다. 어? 그래야지 수순 빨리 만들어갖고 나 빨리 타고갖고 고기 빨리 먹지. 자, 일단 아, 참나무를 뽀겠으니까 불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불씨 피는 데는 아주 이게 고체 연료가 최고요. 그죠, 여보? 응. 3, 2, 1, 0. 오, 예. 불이 슬슬. 저쪽에도. 오, 예. 야, 불이 잘 타고 있고요. 자, 불이 어느 정도 뜨뜻해지면 고기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아, 소리 불렀어. 아우. 아, 매워.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나무도 멋있어? 어? 항상 자기가 만들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아주 어깨에 뽕이 막 그냥 엄청 들어가고 막 자만심에 빠지고. 아니, 멋있는 걸 멋있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 사람이 좀 겸손할 줄 알아야지. 막 거기다 한마디 거두면 더 붕 떠.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그냥 뿜엄 씨발. 자기가 나를 뜯어 말려, 알았지? 그러니까 맨날 뭐라 하지. 그럼 또 자존심 상해서 또 싸우자뇨? 야, 불이 이제 헐헐, 헐헐 잘 타고 있고. 야, 참나무다. 맨날 그냥 여기한나무만 떼다가. 야, 여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야, 불멍도 때리고, 이제 고기가 익었나 안 익었나도. 야,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야, 어디 한번 뜨뜻해지나 한번 볼까나. 할아버지 같아. 아유. 미지근해. 멀었지. 이제 불 피웠는데 뭔 소리요. 좀만 기다려보자. 자, 목살을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으니까요. 목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여. 좋아하는 거 없어. 쪽갈비? 내장 좋아해. 아니, 내장을 어떻게 구워서 그렇다. 쪽갈비, 등갈비인데 쪽갈비인데 하여튼 그거 사갔지. 아, 자, 등갈비랑 뭐, 오. 야. 근데 그 장갑을 그냥 그렇게 더럽게 끼고 먹는 거?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뭐해? 반만 하게? 아유, 그럼 손이 우리, 작네. 손이 작은 게 아니라 우리 둘이 어떻게 다 먹어. 난 둘이 안 먹든 먹든 많이 하겠는데.
자, 일단 소금 안 뿌려도 되는 건가? 아니, 소금 안 뿌려도. 아, 그냥 해, 그냥. 네. 아, 비 와서 꼼짝하기도 싫어. 자,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요. 얘를 물을 열고. 익었다고? 익었으니까. 불이 위로 뻗치네. 어우, 저 막으면 돼. 고기 밑에까지 긁트리면 안 되겠네. 고리를 좀 더 짧게 하든가. 야, 아, 자, 이 정도. 조금 위에다 걸면 되지, 그럼. 가운데다 해. 자, 걸어. 아. 걔도 가운데다. 아, 저런 데다 긁트리지 말고. 알았습니다. 애걸 한번 걸었어야 되는데. 와, 이렇게 걸어서 이제, 야. 야, 삼겹살 구워 먹지 말고 그냥, 에이, 삼겹살이 얼어 죽을. 그 여보? 자, 아, 고기가요, 노릇노릇하게 익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익어 가고 있고요. 물배서. 아, 자, 여기서 위에로 올려봐. 여기서 이렇게, 약간 위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 그치. 아우, 자. 자, 고기가요, 노릇노릇하게 익어 가는 게 이제 유리를 통해서 보이고 있고요. 자, 일단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야, 색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우와. 야, 등갈비 한번. 야, 자기야, 그냥 기름이 자글자글해는 게 아주 아주 맛있게 익었을 것 같아요. 자, 저 목살은 약간 두꺼우니까요, 조금 더 한번 꺼내보기로 하고요. 오, 자기야, 기가 막히지. 색깔. 자, 기가 막혀. 목살 기름이, 야, 육즙이야, 육즙. 야, 색깔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야, 야, 자기야, 색깔 아주 기가 막히지 않냐? 딱 봤는데 얘는 좀 덜 익은 것 같아요. 익긴 익었어. 얘는 등갈비는 좀 얇아서 아주 잘 익었을 것 같고요. 뼈가 있잖아, 그래서. 자, 요 목살은요, 두꺼워서 조금 더 놔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등갈비는 잘라봐, 익었어, 속은. 어? 속은 익었어. 살짝만 잘라봐, 끝은지. 아이. 원래 끝은지 잘라먹는 겨. 야, 일단, 그럼 이거 잘라먹고, 와, 야, 육즙이 이렇게 조지로 흐르는 거니까 덜 익었잖아. 육즙이 아니고, 아, 그치, 육즙인데 핏물만 아니면 돼요. 그래. 야, 요거는 조금만 더 집어 넣어놓고요. 자, 여기. 아, 먹어봐야 주세요. 급하니까. 등갈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아. 더워서 물 싸갔어요. 야, 자기야. 낭만 있지 않냐? 여기서는 훈제 쪽갈비를 먹고, 야, 여기는 클라우드 버닝 난로가 타고 있고, 저기는 괴물 난로. 야, 불 화력 좀 봐라. 기가 막힌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왜 죽어? 더 뒤질 것 같아. 나도 뒤질 것 같아. 아, 일단, 아, 쪽갈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소금 찍어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걸. 아유. 소금 안 좋아하잖아. 쌈장 좋아하잖아. 야, 자기야. 기가 막히다. 익었어? 다 익었어. 야, 야, 쪽갈비. 난 이렇게 숯불에다가 딱 구워가지고 기름기 쫙 빼고. 그 건강에 더 좋지. 야, 그지. 맛도 좋고. 야. 자기야. 무슨 용이 불을 쏘는 것처럼 저기는 미치겠다 아주. 야, 용이 불을 쏘는 것 같아. 반장인다, 진짜. 괴물 난로. 잘 탄다. 무게 500kg. 뭐한 거에? 야, 씨. 어우, 더 쓰러질 것 같아, 나 지금. 이거 잘라야 돼, 갓김치. 처음 꺼내는 거네. 작년 거. 어머! 그렇게 또 손으로. 일단 한번 먹어보자. 야, 진짜. 나 그냥 먹을 거. 아이씨, 더러워. 혼자 먹어라, 처음 먹어라. 내가 먹여주려고 그랬더니, 아유. 아유, 뭘 먹여줘, 먹여주긴. 아우. 역시, 뼈 있는 고기가 맛있는데. 야, 참나무 매운맛이 그냥 확 배워가지고, 아직 기가 막히지 않냐? 딱 찍어야 되겠네, 간이 안 맞아. 오, 야, 나 진짜 이렇게 맛있는 고기 진짜 오랜만이요. 야, 너 진작 만들어야지. 아우. 야들야들. 야, 한번 먹어봐. 야들야들해. 아유. 괜찮아. 그거 거기다가. 더 먹을래. 간성이고. 야, 진짜요. 조금 등갈비랑 목살이
진짜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근데 먹을 게 많지 않니?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살 많이 붙어 있는 거 같다가 사다가 이렇게. 근데 진짜 연하다. 리액션도 심해. 너무너무 맛있어. 야. 야.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진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왜? 참나무. 볶았어. 숯불, 바베큐, 훈제 및 난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만 맞춰야지. 볶았어. 응? 더우면, 야, 더우면, 더우면. 카메라 끄고 빨리 먹자. 아우, 배고프고 죽을 것 같아.